전에도 오셔서 충분히 떠들고 가신 것 같은데 아, 이번에 또 오셨어요. 예, 원래 쉽게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컬투쇼에 또 오셨다는 건 확실히 뭔가 또 바라는 바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 뭐 바라는 게 있어도 뭐든 다 해드립니다. 예. 자주만 나와주십시오. 아, 대한민국 그렇죠. 방송계 소문난 삼총사죠. 김진수, 장영선, 장항준 합쳐서 김장장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할 얘기가 더 남으신 거죠? 그죠? 아니 보통 게스트가 나오면은 좀 반가워해 줘야 되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화를 내요. 아니, 화가 아니라 반가워서 그렇죠. 아니, 저는 신기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 처음 뵙죠. 저는 처음 뵙고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어 그럼. 예, 그리고 장 감독님 영화도 네. 제가 막 보고 자랐고. 아이고 연기하신 거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뭐 보자마자 좀 너무 신기했습니다. 연예인 보는 기분. 저도 황치열 씨 너무 팬이에요. 저도요. 네. 노래 너무 잘하시니까. 아 네. 너무 신기해. 장 감독님 영화를 막 보면서 자랐대. 한 분 한 분 그래도 인사는 들어야 되니까 자 잘생긴 순으로 인사. 저번처럼. 네, 안녕하세요. 예. 셋 중에 그래도 가장 볼만한 김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2등은 하는 장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떡하다 3등이 된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김장장 TV 홍보를 제대로 해주고 가셨는데. 네, 네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요 좀? 네 덕분에 뭐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100만 조금 안 되죠? 아, 100만 네. 조금 안 돼요? 네. 10만도 안 되던데요. 그렇죠. 10만도 안 되고 100만 그러니까 안 되고. 100만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맞긴 맞네요. 어. 네, 예. 네. 100만은 안 됩니다. 예, 지금 한 8만? 8만 정도 된 것 같아요. 8만 정도. 코앞에, 코앞에 있습니다. 와. 네. 네. 오늘 7.95만 명인데 오늘 네. 좀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하셔갖고 아. 네. 오늘 뭐 실버 버튼 받을 수 있게 아, 네네. 아, 네, 구독자분들을 좀 많이 모을 네. 수 있게 좀 우리 컬투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힘을 믿습니다. 아. 네. 그게 그 실버 버튼이라는 게 네. 진짜 은색 단추가 와? 그걸 못 봤어. 그 상패처럼 이렇게. 상패처럼 예. 응. 이렇게 딱 옵니다. 이렇게 딱 유튜브 모양 바뀌어 네. 나와요. 그래서 한 개만 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걸 왜 이분들한테 물어봐요 여기서? 세 분 하신다고 세 개가 오진 않아. 예. 저도 지도 지금 6만 조금 넘어갔고요. 아 진짜? 아, 정말? 예. 저도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예. 아니 김태길 씨도 6만밖에 안 돼요. 이게 제가 뭘 해야 될지 유튜브 감을 못 잡겠어요 아직.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방송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달라요. 편하더라고요. 아, 진짜 달라요. 네. 지난번에 세 분이 나오셨을 때가 네. 3월 1일. 시간 빠르다. 꼬꼬무 시즌 2가 시작하는 날이었고 꼬꼬무 얘기도 좀 우리 장준 감독님 많이 해주고 가셨죠. 네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잘 나가죠 그 꼬꼬무는 여전히. 꼬꼬무는 여전히 잘 나가고 뭐 SBS에 뭐 알아주는 대기업 아닙니까? 잘 나가고 뭐 솔직히 뭐 꼬꼬무는 걱정 안 합니다. 네네. 어 뭐 김장장 TV 그거 좀 많이 좋아하시네요.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기본적으로 누르시고 가실게요. 네. 네네네. 아 거기다가 이번 주에 김은희 작가 신작 드라마 지리산이 첫방을 시작하네요. 아 이거 너무 주구나. 진짜 세계적인 대문호 아닙니까 김은희 작가? 잠깐 한국이 진짜 키워낸 네. 네, 한국의 종로구 옥인동에서 말이죠 큰 보물이 나왔어요. 네. 국보급 작가가 나오셨는데 와 그분의 이제 신작 드라마가 이 또 SBS에서 자꾸 뭐 김장장 얘기하고 또 뭐 TVN 지리산 예예 예, 예, 드라마 23일 날 아주 속 시원하고 아, 속 시원하 23일 날 방송 아, SBS가 아니군요. SBS가 아, 아니니까 아, 참네. 네, 다음번에 꽤 SBS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아 다음번에 아 그러면 충분히 TVN 지리산입니다. 예, 예, 예. 23일부터 이제 토요일 하는데 예예 예. 아무튼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 자기 영화도 홍보는 이렇게 못하면서 진짜 대단하다. 속시원하게 홍보하시네요. 아니 예. 잘 되는 쪽을 밀어줘야죠. 한 집에서도 예, 잘 되는 쪽을 밀어줘. 예예. 아 근데 꼬꼬마가 변화가 있었네요. 네네네. 오늘 밤에 정규 첫 방인데. 우리 장항준 감독님에서 오늘 장현성 씨로 바뀌어요? 야! Yeah! 그렇습니다. 야! Yeah! 그렇습니다. Yeah! 무슨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장항준 감독님 잘린 겁니까? 예, 제가 이제 탈세 혐의가 적발이 돼가지고 농담이고 농담이고 예, 제가 아무튼 뭐 그 영화 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 그 때문에 이어가지 못하고 장현성 씨를 이렇게 제가 그걸 꽂았다이죠? 아, 이거 꽂아줬죠. 아, 추천. 추천, 추천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장항준 씨를 밀어내는 데는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사실은 이제 올 것이 왔다. 어. 이제 연습 한 두 번 해봤으면 됐다. 아. 진짜를 보여주마. 어. 아. 그런 심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야, 네, 네. 녹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편 찍었죠.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우 난리 났죠.
난리났어요. 아, 난리났어요. 지금 누구한테서 난리가 났죠? 아, 일단 스태프들이. 스태프들이 난리. 아, 일단 스태프들이 뭐 그냥 녹화 세트 안에서 하는데도 막 울고 웃고 막 그 어떤 그 감동의 온도가 부쩍 올라간달까요? 예전에 장항준이 했을 때에 비해서. 저는 여기 꼬꼬무 스태프들을 다 알잖아요. 네. 뭐 작가님, PD님들 다 아는데 그분이 녹화 끝나면 저한테 전화해서 장현승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너무 못한다고, 너무 못한다고. 우리 매일 그분들이 끝나 녹화 끝나고 속상해 술을 드시다 보니까 다 간이 다 안 좋아지셨다고. 담배도 시작하시고, 아, 큰일입니다. 담배도 시작. 예, 예. 농담이 농담이 농담. 아, 근데 연기자로서 네. 워낙에 몰입도가 있게 좀 아. 워낙에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제가 이야기 손님으로. 아, 오늘은 저기구나. 장항준 씨가 오늘 반대로 앉아 있었고 반대로 앉아 있어요. 예, 예, 예. 저도 또 이제 잠깐 갔다 이야기 손님으로 나갔. 어. 네, 아직 저는 좀 멀었고 나오려면은. 오. 근데 느낌이 달라요. 그분이 할 때. 장현성 씨 할 때 몰입도가 더 있어요. 야. 일단 연기자니까 그치. 뭔가 그치.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해줘요. 그치, 그래. 네. 연기를 얘기를 연기처럼. 예, 해주실 것 같아. 그리고 제 지인들은 제가 전에 이제 꼬꼬무 했을 때는 제 지인들이 저를 잘 알잖아요. 그 제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잘. 거짓말 갖고. 어, 거짓말 갖고. 거짓말하지 마. 어, 항준이 형 또 뻥친다고 말이죠. 아,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때 아주. 네. 야,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꾼들이 그 다 장씨라서 그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아, 네, 그렇네. 그렇죠. 그 전에도 그렇고. 어, 그렇죠. 그렇죠. 장항준에서 장현성으로. 왜, 이유가 있나요? 왜 장씨들만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장트리오라고 저희가 지금 그 명명이 됐는데 암만 해도 그 뭐랄까 이렇게 좀 끈끈한 그 팀워크 같은 거는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다 장씨라는. 네, 네. 저는 사실 왜 장씨인지 알고 있어요. 어, 뭐지? 여기 SBS 사장님이 박종훈 사장님. 네, 박 박 사장님. 사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장씨 지금 장씨 문 중에 아니, 괜찮으세요? 제가 아니 후배님들이 안 믿을 만한 아니 그리고 SBS 사장님이 제가 이 사장님 평피디 때부터 알았어요. 평피디 때 알았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예. 박 사장님이 예, 사장님 전화 좀 받으세요. 왜냐면 내가 취해서 전화한다고 생각하시나 봐. 아, 네.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네가 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장항준 감독 맨정신입니다. 그것도 네. 이것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네. 네. 오, 오늘 오전에 제작 발표를 하셨구나. 네. 아, 네.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 이제 촬영은 했고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네. 저희끼리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오늘 아마 이렇게 그 업로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녹화할 때는 거의 안 만나시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녹화를 하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번갈아 가면서 녹화를 하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 도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리스너로 나갈 때 같이 이제 그 장항준 감독이랑. 같이 뭐 이렇게 뭐 식사도 하고 그랬었죠. 네네. 장도현 씨, 장성규 씨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세 팀이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텝은 같아요. 아, 스텝은 같은데 이제 리스너하고 이 말한 사람 뭐라 해요? 리스너? 아, 텔러? 뭐지? 어? 텔러? 토커? 텔러? 토커? 예. 아무튼 이거 다 출연자들만 다르니까 막 출연자들끼리는 뭐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이 심합니다. 알력 다툼이. 그래서 신발에 앞정 집어넣고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꼬꼬무 정식 명칭으로 텔러, 토커 아니고 이야기꾼이라고. 이야기꾼. 나는 시즌 1, 2를 다 했는데 이제 알았네요. 이야기꾼이었는지. 이야기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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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시는 분들은요. 그렇군요. 아, 김진수 씨도 꼬꼬무의 네. 이야기 친구로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네네. 네, 네, 우리 장항준 감독님 때도 나가셨고, 네네네. 네, 네, 네. 예, 예. 눈물도 같이 막 흘려주시고. 아, 그러니까 원래 너무 울어요. 원래 공감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연기예요. 맞아요. 뭐가 아니 맞아요? 아니 공감 능력이 있는 걸로 예. 오해를 살. 예, 이렇게 끝나기 전에 벌써 리액션 하시면 어떡해요? 습관이 돼갖고 예능을 많이 했고 습관이 됐어요. 내가 보기에 김진수 씨는 공감 능력도 공감 능력이지만 갱년기가. 아 맞아. 너무 강력한 갱년기가 와갖고 지금. 맞아. 뭘 해도 막 땀이 나고 땀이 나고. 그러니까 네. 이게 물이 나와야 되는데 다 못 나오니까 눈으로도 나오나 봐요. 네. 아무튼 멍 많이 계속 흘리시고 그러세요. 네. 갱년기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와, 감정이 좀 풍부해지고. 네, 진짜로. 요즘에 뭐 땀도 진짜 많아졌고 열도 더 많이 나고. 냉면 먹으면서 땀 흘리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요. 네. 진짜 땀이 많이 나요. 네. 네. 워낙에 땀이 많아. 그래도 왕년에 용산구 캡장이었는데. 그거 왜 얘기해? 아 그래요? 아, 알겠어요. 아, 나 얘기해도 되는 줄 알았지. 아, 용산구 캡이었었어요.
있어요? 아니에요. 와, 그랬구나. 네, 용산고 연극반 시절에. 네. 네, 네. 꼬꼬무이 정도 얘기하면 됐죠. 장혜석 씨도 더 할 얘기 있어요? 아, 오늘 밤 10시 30분에 네. 네, 오늘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이 됩니다. 그 저희가 굉장히 세단장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네.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이며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한다 홍보. 진짜 못한다 그죠? 이거 90년대식. 야, 니네가 그러니까. 해봐. 어? 아, 나 이제 내 거 아니니까 친구들이랑 내 거 아니고 예. 지금 막 그 오늘도 저기 꼬꼬무 제작진들하고 로비에서 잠깐 보고 왔는데 네. 막 그 이게 사실은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도 예. 시청률이라는 게 되게 심각해요. 민감하죠, 민감하죠. 그래가지고 막 제작진들끼리 막 이게 서로 내색을 안 하는데 시청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번에 오셨을 때 장현성 씨 느낌하고 꼬꼬무 MC를 맡으신 다음에 장현성 씨 토크 스타일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사실 어저께 저기 밤샘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사실 아예 맑은 정신은 아닙니다. 근데 전혀 되게 맑아 보이세요. 아, 그래요? 예, 괜찮아요? 예. 그 중책이 되게 주는 어떤 중압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글쎄 뭐 암만 해도 그 전과는 다르겠지요. 예. 제 일단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제가 저 끝에서 아, 그러네. 굉장히 비루하게 앉아 있었던 반면 예, 센터로 오셨어요. 센터로. 예, 지금 제가 예. 이 좌에 두 명, 우에 두 명 딱 가운데. 센터 아, 그러네. 아, 센터네요 지금. 그 유재석 씨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납니다. 예, 예. 장현석 씨가 사실은 뭐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세요. 웃기려는 시도를. 근데 하루에 한 2만 번 정도 하시는데 한 3, 40개 건지죠. 아, 그래도 많이 건지네요. 예. 아, 많이 예. 건지는 겁니까? 예. 아, 이제 김장장 TV 얘기해보죠. 예. 아, 네네네. 콘텐츠는 계속해서 뭐 그때 얘기했던 스타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뭐 예전에 이야기도 나누고 그때 뭐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뭐 게임도 해보고 또 뭐 이야기 손님 저희도 모셔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주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상표들.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은 없어지고 오, 또 그리고 네. 옛날에 추억의 상표들. 예, 예. 그리고 막 그 옛날 동네 깡패 형들. 옛날 동네 그 깡패. 야, 그 형들 어디서 뭐 하고 지내니까? 그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예, 예. 근데 뭐 그 형들은 옛날 이상하게 막 뛰어가지고 야 돈 다 내놔. 그래서 돈 다 내놓으면 야 너 발 몇이야? 발을 왜 부르고 했더니 자기랑 발이 맞으면 신발 벗어. 맞지. 벗어 가려고. 네, 신발을 맞고 싶고 가고 그랬어요. 예전에 저도 운동화 한번 뺏길 뻔한 적 있었어요. 오, 안 뺏기셨어요? 달리기가 빨라갖고 확 도망갔죠. 야, 도망가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인데. 예, 진짜. 와, 그 슈퍼 안으로 쏙 들어가고 동네 슈퍼 안으로 쏙 들어갔거든요. 야, 아줌마가 거기서 사시거든요. 그 방으로 쏙 들어가고 아줌마가 막아줬지 이렇게. 그래서 안 뺏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그 들어간 게 그 형네 집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왜 추적자의 그 장면 있잖아요. 있어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깡패 형이 딱 들어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휴 지금 저 방 안에 있잖아. 그거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무슨 얘기 안 해주셨어요. 못 봤다 그랬어. 음악이 나오는데. 아니 그만 닥치고 이제 좀. 예. 아, 입으로 넘어가라. 알겠습니다.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yeah yeah. Yeah. 자, 저희가 그 동네 깡패 형 얘기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나온 바람에 입을 예. 닫아버려 갖고요. 예,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걸스 특별 초대서 꼬꼬무 N 김장장 TV N 드라마 지리산 홍보로 찾아오신 네. 김장장 김진수 장성 장현승 씨와 함께 자 2부의 문을 엽니다. 예! 강상인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개그 트리오인가요? 듣다 듣다 너무 궁금해서 버락켜요. 커커커커. 앞에 소개를 못 듣고 오디오만 계속 듣다 보면 누구지? 누군데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재밌지? 그러다가 이제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시는. 아,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궁금해서 이제. 자, 보는 라디오 아직 안 키신 분은 잘 지금부터 키면 훨씬 더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김장장 TV에서도 안 그래도 오징어 게임 시류에 편승을 하셔갖고.
그래서 계속 좀 손을 흔들어주고 계십시오. 별별 게임을 다 했더라고 그 안에서. 뭐 지우개 놀이, 옛날에 그 지우개 놀이도 하시고. 네 맞아요. 지우개. 봉기 놀이도 하고. 네. 와 이거 완전 옛날에 우리 초딩 때 하던 거잖아요. 중학교 때도 막 지우개 막 먹기 이런 것도. 근데 이거 해보니까 진짜 재밌더구만요. 완전 재밌죠. 네. 빠졌는지 알겠더라. 아, 마이크를 좀 대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 근데, 지금 마이크 안 들고 얘기하고. 아니 방송을 좀 쉬었더니 감이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막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또 지우개 따먹기 이런 것도 있지만 책받침 깨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맞아요. 찔러서.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경제가 돌아간 거예요. 책받침, 책받침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강해 부강해졌죠. 옛날에 게임들이 좀 무식한 게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이석 깎이는 돌 깨기도 있었는데. 돌 깨기. 돌 깨기도 있었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 최고 유행인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아우 그때는 오징어 게임 하면 다리 부러진 애도 있고 막 그런. 김진수 씨가 오징어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잘했죠. 저는 무적이었죠. 그래 되고. 네. 아 힘이 좋으니까. 무조건 뭐 나는 뭐 그때 무조건 나는 제일 처음에 뽑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네. 용산의 캡이었으니까 그죠? 아 용산고 캡. 용산고 캡장 김진수. 에이그 하지 마요. 또 안 좋은 얘기 올라올라. 여기서 공기놀이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실시간으로. 예. 야, 야. 중요한 건 마지막 좀... 5단 뽑는 거 이렇게. 저희가 컬투쇼에서 꼴뚜기 게임이란 걸 했었는데 네네. 꼴뚜기? 예, 백화점 오징어가 아닌 상품권 456만 원을 걸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참여를 받았는데 17,000명이 참여를 했고 우와. 5단계를 그 4단계를 거쳤더니 네. 저희가 딱 두 분이 남았어요. 와. 두 분이 228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와. 야, 재밌었겠다. 근데 거기에 공기놀이가 있었는데 네. 3단계에서 네. 네. 근데 공기놀이에서 몇 개를 잡을까요? 5단 꺾기에서 몇 개를 잡을까요?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4,583명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꺾는 걸 하고 나니까 19명으로 떨어졌어요. 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꺾는 친구가 못 잡았어 하나도. 어머. 어머. 영을 쓴 사람만 19명이 남은 거예요. 하나는 잡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세상에. 다 못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그렇지, 그렇지. 자 이번엔 컬투숍의 공기놀이 빅매치. 네. 과연 장항준, 장현성, 김진수 중에 가장 많은 공기돌을 잡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 지금부터 야. 예상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에 1077 50번 긴 문자 100원 우리라는 무료고요. 네,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10명 추첨해서 촤, 너무 좋네요. 추억의 떡볶이 세트 선물해 드리도록 아까는 하겠습니다. 아까는 무슨 백화점 상품권 크게 거시더니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또 추억의 게임이잖아요. 아, 추억의 세트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몇 시까지 받아볼까요? 문자는 딱 2시 38분 00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감독으로 감독님 네. 이제 천장 때문에 못 잡았다고 일 핑계 못 대시죠? 아 핑계 참고로 좀 본인을 찍어달라는 좀 어필 좀 해주시죠. 아 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요즘 사실 그 저희 김은희 작가 김은희 작가 잘 되고 갑자기, 계시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 네. 또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좀 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아니 너가 공기 네. 왜 잘하는지 얘기하라니까 한국을 빛내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공기 제가 여러분 정보 하나 드릴까요? 예, 요즘에 네. 공기 시세가 얼마나 되느냐 네, 문구점에서 공기 하나를 사면 얼마냐 보니까 딱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단 천 원 하겠죠. 맞아. 아우 재미없어. 맞췄어. 맞추셨어요. 맞췄어. 맞췄어요. 맞췄어. 예. 여기 정확히 천 원입니다. 아, 예, 네. 정확히 천 원. 아 그래서 왜 잘할 것 같은지 얘기를 해야지. 아 그래요? 네. 자기 어필하는 시간이라고요. 아 일단은 네. 저희 같은 이렇게 좀 약골들, 네. 말라깽이들은 손목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아. 네, 네. 뭔가 무기를 써야 저희들은 이제 위험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손목 근육, 손가락 근육 이런 것들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한다. 예, 제가 잡아요. 전 다섯 개 잡을 자신 있습니다. 아, 다섯 개. 예, 예. 그리고 여자 형제들이랑 같이 잘하는 그 남자들은 누나들이랑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저 많이 했어요. 김진수 씨 어때요? 저는 일단은 꺾기 아닙니까? 일단 뭐 1단, 2단, 3단, 4단까지 안 하고 꺾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가장 손바닥이 넓적한 사람이 지금 손목을 보시면 거의 프라이팬이에요, 저는 사실. 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또 김지수 씨는 또 용산구 시절에 사람도 많이 꺾고 그래서 아 좀 그런 거 유리해 보이는데요. 물리치료를 많이 해주셨고요. 네, 그렇죠. 아픈 친구들이 좀 있길래. 예, 예, 예. 장현석 씨는요? 아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뭐 세 가지 하나만 해. 세 가지. 아 진짜. 일단 오늘 그 우리 꽃고무가 첫 방이죠. 아 그렇죠. 예. 아, 예, 예. 기운이 좋습니다. 아 기운이 좋아. 아, 예. 그리고 이 전임자 장항준을 밀어내는데
제가 이 손가락을 다 쓰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툭 밀었는데 떨어졌답니다. 밀려 떨어졌어. 손가락 힘 어마어마하죠. 아하. 아, 예.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건데 지난번에 저희 김장장 TV에서 요거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겼습니다. 아 역시 좋은 힌트가 됐습니다. 네. 아. 뭐 대단한 뭐, 그러니까. 뭐 이유가 새겨져 네. 다 들어보니까 대도 안 났다. 뭐 이런. 다들 뭐 자기 네. 자랑만 하다가. 네. 네. 근데 그 김장장 TV에서는 공개하실 네. 때 장영주 씨가 옆에서 계속 방해를 맞아요. 하셨다고. 네. 아 방해라기보다는 응원이었다고 아, 생각을. 아 볼펜을 아. 던진 게. 볼펜 던진 게 응원이에요? 아니요 우리 치어리딩 할 때도 뭔가 시작합니다. 어, 끝났어요. 이제 아, 시작이요? 공기 놀이 이제 공기 놀이?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0번 됐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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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1등이? 너가 1등이지. 아 제가 1등이요? 내가 2등.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수. 어 현재 아, 잠깐만요. 상황이. 잠깐만요. 아직 더 듣지 어? 마시고요. 자 장항준, 장현성, 김진수 함께하는 특별 초대서 느닷없이 펼쳐진 컬투숍의 공기놀이 빅매치. 과연 동기돌을 가장 많이 잡는 자는 누구인가? 현재 예상 문자 상황 김진수 씨가 만 표를 받고 네 그렇죠. 아. 2등, 2등은 지금 장항준. 어? 네. 아니 내 아 꼴찌예요. 실망인데요. 아, 저번 네. 유튜브에서 1등 하셨었는데 장현석 씨 압도적 꼴찌래요. 압도적이래요. 꼴찌인데 아, 이유를 세 가지나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루했거든요. 이유 자체가 시간을 지루하게 만들었어요. 네, 네. 제가 누나가 둘 있다는 얘기 했던가요? 아, 안 했어요. 저 누나가 아, 둘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아까 하시지. 아, 끝났어? 아까 아, 끝났어. 얘기를 하시지. 자, 일단 테이블 네. 카메라에 잘 보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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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니터 야 이거 손에 땀 난다 이거 뭐라고 아니 그리고 제가 공기돌을 만져보니까 이 공기돌이 좀 무거워요 네. 이게 공인돌이 아닌데 공인돌이 그러니까 예. 네네네네 자 보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수 씨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5단 꺾여요 네? 자 등에 올려야 됩니다 아니 아니 하지마 아니지 하지 히 등 세 개 올라갔죠 예. 아, 세 개. 자, 세 개 등에 아, 올리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세 개 잡았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 손이 자, 너무 일 가운데로 오셔. 동굴에서 거기서 거기서 되겠다. 두 개가 떨어졌어요. 자, 우리 장항준 감독님. 아, 감독님 어떡하시지? 장항준 감독님. 자, 할까요, 말까요? 자, 모니터를 좀 보여 줘야 돼요. 하시는 분한테. 예. 네, 네. 자. 자, 합니다. 여러분 합니다. 합니다. 제발 좀 하세요. 아, 방해 공작. 방해 공작. 마이크 대 주려고. 오! 4개! 4개 올라갔어. 안 돼! 아! 이거는 아웃 아닌가요? 2개 잡았습니다, 2개. 아, 아웃 아닌가요? 아, 2개 잡았어. 2개 잡았어. 잡은 걸로? 아. 나머지 2개가 튕겨져 나갔어요. 아, 현재 5개. 자, 현재 제가 1등이에요. 장현성 씨의 잠깐만요. 장항주 씨 6개로 했어요? 아니요. 예? 아니 6개. 아니 손에 6개를 쥐고 했어요. 다시 해야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아니, 끝난 거야. 그래봤자 2개인데 뭐 6개. 갑니다. 자 장현성 씨. 야 왜 두 개나? 좀 비켜봐. 얘기가 들려요. 자 장현성 씨, 장현성 씨. 오 다섯 개 올라갔어. 몇 개야? 몇 개?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잡았어. 야. 야 손등에 한 다섯 개가 올라가는데 야. 한 개를 잡았어.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야. 이게 무겁네 돌이. 아 이게 사실 뭐 국제 공인돌이 아니에요. 아, 네? 국제 공인돌. 국제 공인돌은 0.45g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컬투숍의 공인돌이 빅매치 오늘의 승자는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아 자, 네, 아 이 화창한 오후에 불쾌하네요. 이게 지금 네. 참고로 지금 득표 수가 참 그 득표를 한 거죠. 김진수 선배님이 이제. 702개 이야. 표를 받았고 네. 그다음 장항준님이 557개 네. 아. 그다음에 장항성님께서 302개 되게 야. 그래 되겠죠. 이건 뭐 호감도 얘기죠. 오늘 김진수 아니, 씨가 네. 우승을 하신 기념으로 우리 펄투쇼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커피 쿠폰. 저희가 알아서 떡볶이 세트 준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 456분께. 아 기념으로 저희 너튜브의 구독자분들께 그러면 아 네, 좋습니다. 커피를 보내드릴게요. 네, 신규 구독자분들. 네네네네. 얘기하시면. 어 괜찮다. 예. 펄투쇼 네, 네. 보고 왔어요. 야, 그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네. 뽑아서 저희가 네. 좀 아, 제가 좋습니다. 좀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노는 정말 재밌어 친구들끼리. 네. 한 가지 모르겠죠. 원래 동기들 중에 세 분이 제일 친했습니까?
아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네네. 아니었어요. 그건 어. 학교 다닐 때는 아니었어요. 안 친했었어요. 네네. 김진수 씨는 대학교 때도 동기들을 때려가지고 동기들을 때리긴 쉽지 않았는데 예, 예. 그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아, 예. 이거 기사 난다. 김진수 대학 때도 동기 때려. 저는 고백. 저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김진수 씨가 진짜 핵인싸라 그러죠. 맞아요, 맞아요. 아, 김수 형은 꽤 유명했죠. 네, 유명하고 그리고 되게 인기도 좋았어요. 맞아요. 이 선배 후배 다 떠나서 동기들하고도 인기 좋았고 왜 모두에게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김진수 씨를 좋아했죠. 그러니까 약간 시쭈 같은 느낌으로 좋아한 거예요. 신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저 귀여워서 어, 반려동물 같은 느낌으로 좋아해서 귀여웠거든요. 굉장히 낮에 좋아했죠, 김진수 씨. 그렇죠, 그렇죠. 낮에 좋아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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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애완동물은 낮이죠. 아, 그래. 예. 그럼요, 예, 애완동물. 학교 낮이죠. 안에서만 좋아하고 나가면 이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요. 연극과에서 장현성 씨는 또 이렇게 굉장히 조용히 학교를 다녔어요. 아, 조용히 학교를 다녔어요. 조용히 학교를 다녀서 좀 장현성 씨 문창과 학생인 줄 많이 저희 연극과인데 그렇죠. 저는 사실 문창과 학생이라고 교수님도 많이 그렇게 생각.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장현성 씨. 왜냐면 그 뿔테 안경. 그래. 두꺼운 뿔테. 아, 지금 안경을 쓰고 다니는. 지금 라식을 했어요. 네. 라식을 했어요. 그리고 바바리 코트 항상 이렇게. 바바리 코트 입고 그리고 네. 무슨 책 시집 같은 거. 딱 문창과네. 문창과죠. 문창과죠. 문창과. 누가 봐도. 그리고 문창과 학생들이랑 또 많이 친했고. 아, 그렇죠. 아 진짜. 네. 동아리는 뭐 안 드셨어요? 저 문창과 동아리 했죠. 시대문화연구회. 시대문화연구회라고. 시대문화연구 알아요. 시대문화연구회. 네. 학술 서클. 학술 아~ 학술 동아리. 아, 그쪽을 네. 좋아하셨구나. 네. 네. 문학 소년이었구나. 그렇죠. 저는 시대문화연구회 그 회원과 사귀었었습니다. 야, 자기가 먼저 자포가는 거 봐. 아, 여기 대본에 나와 있다. 아, 진짜. 아. 이 친구야. 네, 문창과의 카사노바. 네, 사실입니다. 네, 제가 봤죠. 네. 또 카사노바입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그쪽에는 그래서 작가님과도 이렇게 또 연이 되신 거군요. 아니요, 김은희 작가. 김은희 작가님. 예, 예. 김은희 작가님은 나중에 이제 아,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아. SBS에 제가 예능 작가로 있을 때 제 밑에 그 신입 그 작가를 뽑았는데 제 밑에 그 부사수라 그러죠 옛날에 아. 제 밑으로 이제 들어와 연이 아. 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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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대중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진 사람은 진수 씨죠. 예, 제가 아마 MBC 시절에 네, 같이 김태균 씨하고 예, 거의 저 젊은 다섯마당으로 전 처음 데뷔를 했고 그랬죠. 저는 사실 김태균 씨는 학교 다닐 때 뵀어요. 예음에 아, 예음에 그렇지. 예, 예. 아, 1학번 회장이었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그 뭐야 진짜 노래도 잘하셨고 아, 배짱이었습니다. 예. 맨날 기타 들고 다니면서 네, 그랬던 예. 진짜 매력 있었지 김태균 씨 그때. 아유 요즘 뭐 허리케인 블루로 아 이 사진 예 정말 엄청나 이윤석 씨랑 함께 보헤미안 랩소디 예. 전설의 사진이지 전설의 네. 사진 진짜 아, 예.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은 좋은 날 200회 특집 때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통은 이제 일주일 연습하잖아요 허리케인 블루를 근데 네.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기획해 갖고 안무를 제가 다 짰습니다. 아 이거 짠 안무예요. 네네 그렇죠. 아 대단했어요 이거. 네. 네 그때 참 진짜 이윤석 씨도 지금 사진을 보니까 참 이렇게 비루한 몸짜증. 국민 약골이잖아요 원래. 예, 네, 아니 요즘에는 근데 저렇게 나신가요? 저거 뭐라 이제 그 민소매. 민소매 저런 걸 입으시니까. 네. 오, 그 옆이 굉장히 해 정말. 수고가 많아요. 내가 친하진 않으니까 막 얘기할 수 없는데 친구 같은 미천한 몸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예, 아 이거 진짜. 먼저 치고 나가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장현성 씨가 데뷔는 언제 되죠? 저는 95년 6년도에 그 극단 학전이라는 곳에서 학전 아 네. 지하철 1호선이라는 연극으로 시작했죠. 근데 그거 거쳐가신 분들이 꽤 많죠. 그 작품 거쳐가신 분들이 수백 명 될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알려주신 분들 중에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 작품 거쳐. 그렇죠. 네. 학전의 독수리 오영재로 불리는 이들이 바로 장현성, 조승우, 홍정민, 김윤석, 설경구. 와. 네.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예. 네. 예, 이때 다들 이제 더 친하게 다 극단 생활 같이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연차가 저희가 이제 극단이 오래됐는데도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선배님이나 아주 어린 후배 이렇게 연차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선후배들이 친구처럼 굉장히 재밌게 지냈던 저한테는 정말 너무 소중한 추억이죠. 예, 예, 예. 그 확전이라는 극단이 또 진짜 우리나라 저 연극사의 아주 기념비적인 김민기 선생님이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요때요 연극하시다가 5인방 네. 중에 가장 그 영화 쪽으로 먼저 치고 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경구영 설경구 씨가 그 박하사탕이라는 박하사탕.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딱 데뷔를 하면서 저희 모두 이제
꿈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은 나. 나도 가능하다. 나다 나다 나다. 사실 영화 쪽으로 최고 빨랐던 진출은 김진수 씨입니다. 김진수. 그렇죠. 장군의 아들 2. 장군의 아들. 그러네요. 아 맞아. 제가 예 네, 90년. 네, 그래. 90년에. 장군의 아들. 91년. 네. 장군의 아들 2로 했는데. 김진수 씨가 이제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는 영화 배우가 됐다. 그래, 영화 배우가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 영화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그걸 학교에 쫙 들었는데 애들이 모여 있어요. 보니까 진수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어. 네, 그 여기 나왔다 사진. 그 저팔계 있죠, 저팔계. 미치겠다, 이걸 어디서 구하신 저팔계 네. 선글라스. 네, 왔는데 김진수 씨가 그때 그 장군의 아들 티셔츠를. 맞아. 네. 네. 야 너도 하나 가져. 너도 하나 가져. 야 진수야 영화판은 어때? 그럼 아 야 진짜 니네들 아유 니네들 좀 더 해고 와야 돼.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편집이 다 되셔가지고 김수 씨가 네. 왜 또 그 영화관에 가서 이제 그 개봉한 다음에 보러 간데 왜 지도지를 못 찾는 거지? 이 구축신 속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네. 예. 와 오디션을 그때 보신 거예요? 네네, 직접 오디션 보고 합격하고 했는데 잘 찍고 나중에 그 원래 김두한하고 팔씨름을 하는 신도 있었고 그 하얀 씨 신현준 씨하고 1대1로 싸우는 장면도 있었는데 왜 편집이 됐을까? 뭐 못했으니까 그랬겠죠. 아유, 뭐 시간도 좀 넘었고 그래서 이상하게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저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네, 시사회 뭐 와라 뭐 이런 얘기도 없고 되니 뭐 많이 편집이 됐더라고요. 네. 네네네. 그때 이제 그 장군의 아들 박상민 씨가 네네 박상민 씨 동기죠 영화과 8학번 영화과죠 박상민 네네. 씨가. 네. 아, 6205님 문자 이거 하나만 장현성 씨가 좀 읽어주시죠. 네. 네, 6205님 요즘 순풍 산부인과 다시 보는데요. 장현성님이 호프집 손님을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뭐 그 호프집 손님으로 나오시던데 신기한 건 제 11살 딸이 먼저 알아봤어요. 저 아저씨 시그널 경찰 아저씨라고. 우와. 아 이거 뭔지 알겠어요.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아 알바로? 어머머머. 네. 단역? 그치. 그러니까 뭐 손님이니까. 그 저 저 뭐 그 승합차 같은 거 타고 네. 어디 뭐 무슨 저 지하철역 몇 번 출구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 앞에 서 있으면 승합차에 태워가지고 우 몰고 그 그 탄현 SBS. 네. 거기 가서 그냥 보조 출연. 보조 출연처럼. 그때는 승합차 제가 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단역 아니면 새우잡이로 끌려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때 제가 학교 휴학하고 네. 뭐 아르바이트 하고 그럴 때예요. 맞아 맞아. 잠깐 나온 건데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뒤에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이분께 선물 있어요? 6205님. 6205님께 드린 선물은요? 자. 한우 세트. 이야, 선물 진짜 세구나. 와, 한우 세트 축하드립니다. 네. 자, 김장장 TV를 홍보하러 나오셨는데 떠들다가 제가 네. 광고를 또 들어야 될 시간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 광고 들 때 됐어요. 예, 마무리 예.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김장장 TV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좀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네. 저희가 시작 때 79,700명 정도였는데 지금 79,900명으로 200명이 방송 중에 들어오셨네요. 대박. 아니, 그래서 지금 밖에 지금 SBS 그 이슬기 처장님하고 유혜승 네. PD가 계세요. 꼬꼬무 팀이 계시고. 아, 저희들은 홍보 안 한다고 욕을 하시네. 입모양이 뭐 네, 네, 기사가 아, 많이 떴습니다. 컬투쇼 장항준 김은희 작가 지리산 홍보 잘 되는 쪽을 밀어야 해 이거 기사가 떴고요. 장항준 아내 김은희 하기작 스포 다음 작품은 SBS에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오빠 밖에 나는데 얘기 좀 그만해 그래서, 은희야 네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들어줘. 아무래도 좀 예. 마지막으로 김장장 TV도 홍보 좀 해주시고 네. 저, 뭐 김장장 TV는 여기 옆에 김진수 씨가 많이 했으니까 네네. 저는 역시 꼬꼬무를 네. 네 그래 오늘 자, 오늘 뭐 이제 그 10시 반에 첫 방송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 틀림없이 만족하실 겁니다. 뭐랄까요? 그러니까 재미와 의미가 아주 다 같이 들어 있는 작품이랄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양은 꼬꼬무. 예? 네? SBS 꼬꼬무. 네. 유튜브 아니 너튜브라 해야죠. 너튜브는 김장장. 그리고 드라마는 지리산. 네. TVN. 네. 아유 그냥 깨알 같이 써먹고 가시네요. 네, 네, 쪽쪽 네, 네. 빨아먹고 가십니다. 아 양재선 씨가 네. 알리 씨 노래를 쓰셨어요. 낮과 밤이라는 노래. 아 우리 사모님. 많이 예, 예.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제발 가세요. 네. 또 이따 가면 안 되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